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미 지금 A뿐 아니라 뷰도 역시 마찬가지란 표현이 not only A 보더스 B가 있고 지금 본문에는 not just A 보더스 B가 나와 있죠. 이때 only just 말고 또뭘 써도 괜찮더라. 보자 겨우 단지. 네, really 하나 더. 이거 R이야. MELELY, really. 하나 더 있었죠. S로 시작하는 거. 아이고. Clearly, Solely, 네.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not solely, A, 보더 수비. 모두가 다 A뿐 아니라,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 접속사 구문이니까 연결되고 있는 A와 B는 서로 형태가 어때야 한다. 정렬구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y steering 동명사 구문이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니 얘들아, 비도 by leaning하고 동명사구로 정렬구조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하면서 방향을 바꾼다? 스티어링. 스티어링이 뭐 하는 거지? 스티어링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잠시만요. 그렇지. 그 핸들을 조정함으로써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발리닝 뭐 함으로써 기울여 줌으로써 기울임으로써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패신저는 뒤에 탄 사람은 뭐뭐 할 필요가 있죠. 뭐할 필요가 있나요? To lean. 몸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울여줘야 할까? The same way as the rider. 같은 방법으로. 무엇과 같은 방법으로? 라이더와 같은 방법으로. 몸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조종이 핸들과 그리고 기울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뒤에 탄 사람은 당연히 라이더와 같은 방법으로 몸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네. 네. The same as 구문이에요. 이와 같은 또는 the same A as P 이렇게 쓰면 이번에는 B와 같은 A 중요한 건 same이라는 단어는 항상 전치사 무엇과 쓴다. as와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뒤에 to, with 붙이면 된다는다? 절대 안 됩니다. same은 항상 as하고만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ride와 같은 방법으로 몸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A passenger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 would literally be a pain in the behind.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번엔 탑승객인데 승객인데 어떤 사람 얘들아? 후부터 묶어주세요. 어디서 가로를 닫을까? 스트레이트까지 묶어주세요. 어떤 탑승객인지 보도록 하자. 몸을 꿋꿋하게 유지한 상태를 꿋꿋하게 앉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탑승객은 아마도 literally 말 그대로 또는 글자 그대로 어모가 되겠지. 뭐가 될까? A pain. 골칫거리 또는 짐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생각해봐.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뒤에 지유를 태웠어. 근데 지유가 몸을 꼿꼿하게 가만 선두로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유는 내가 잠자고 탈때 짐덩어리가 되는 거죠. 지유는 안 그래요. 선생님은 그래요. 지유가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나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짐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그렇죠? 이터널리가 뭐라고 해더라? 말 그대로. 또는 글자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on motorcycles, this is even more critical. 자전거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에서는 이것이 더 크리티컬 뭐하다. 치명적이고 결정적인데, even을 왜 붙은 거지, 얘들아?
훨씬 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More critical이라고 하는 비교급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분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더라? 녹화하지 말고. 야, 녹화 중이에요. 우리 자제해 주세요. 선생님, 지저분 많을 것 같은데. 야! 맞잖아요. 저희 그렇게 배웠어요. M은 뭐였죠? 마치. 마치. E는? 이분. 다음에 C는? Still. 다음에 F는? Far.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쓸게. By far을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A는 뭐였더라? A lot. 또는 A little 같은 거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비교급을 뭐 할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는 강조사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 앞에 있는 이니셜들 따가지고 속으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 수 없죠. 자, 이거 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되더라? 절대 비교급 앞에 쓰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더라? Very. So, 하나 더. White까지. 이 세 가지는 절대 비교급과 함께 쓰면 안 되는 부사 표현이 되겠네요. 함께 쓰면서 강조하는 것과 함께 쓰지 못하는 것을 세트로 기억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질문. 이 지시대명사 this는 가리키는 내용이 뭐였을까? 뭐가 엄청 중요할까요, 얘들아, 오토바이는? 자, 지워드릴게요. 공문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탈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탑승객이 라이더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속도가 더 빠른 오토바이는 훨씬 더 결정적이겠지? 뭐 하는 게? 문 찾아봐. 그게 중요해? 뭐지?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 라이더와 같은 방법으로 몸을 기울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오토바이에서는 중요하게 되겠죠. 좋죠? 그래서 this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to 부정사 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 그러면 왜 오토바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지 보도록 하자. 6번 문장이죠. Your higher speed requires more leaning on pads, and the lack of coordination can be dangerous. 나와 있죠. 더 높은 속도는 오토바이가 자전거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잖아. 그래서 훨씬 더 빠른 그 속도가 당연히 필요하거나 요구하게 되겠지. 무엇을 더 많은 기울이면 특히 뭐할때 방향을 바꿀거나 그럴 때 그래서 만약 라이드와 뒷좌석에 탄 탑승자 사이에 뭐가 없으면 코디네이션 협업, 뭐 협동 이런 게 없다면 그것은 아마 끔찍한 재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죠. 마지막 7번 문장에서 자전거랑 오토바이에서는 뒷좌석에 탄 그 탑승객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럼으로써 이 탑승자는 뭐 해줘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거또 나와주면 되겠지? 라이더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3번 Mirror the Rider's Every Move가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Every는 무슨 뜻이었더라? Every는 무슨 뜻이지? 모든. 모든인데 뒤에 단수가 나와 있죠? Every 다음엔 항상 무슨 명사? 네, 단수명사가 나와 있는 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지? 뜻 자체는 모든 각각의 복수형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언제나 단수만 나오는 거. 뭐가 있었지? Each.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항상 단수 형태의 명사만 있어야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문장에서 만약에 주어 역할이면 동사는 무슨 동사가 나올까? 네, 항상 단수 동사만 쓰면 됩니다.
뜻은 복수이지만 단수 명사만 나오고 주어가 되어도 단수 동사만 가지는 표현들입니다. 됐어? 그다음에 밑에 내용 확인한 거 보도록 하자. 1번과 2번 문장을 봤을 때 중심 소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에서 뒷좌석에 탄 승객 또는 탑승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a passenger on the back seat이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가 했던 지시대명사 this가 가리키는 것은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였는데 이걸 한글로 풀으면 되겠죠? 동승자가 자전거 운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주는가? 영어로 쓰면 뭐가 된다고 했더라?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 하고 쓰시면 지시대명사 this가 미안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이게 결정적인 한 가지 단어였죠? 같은 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존재는 결국 라이더 1의 뜻이 아니라 협업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코디네이션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즉, 라이더와 패신저는 뭐하고 있었는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 소리가 되겠지. 조화가 뭐가 있지? 할머니. 저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 중요하죠. 좋아. 됐어?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숙제죠. 주요 문장 궁금해서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도 나간 단어들은 다음 시간에 끝만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질문을 보도록 하자. 23번은 왜 아이들이 흔들어주는 동작을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잠깐만요. 왜 신생아들은 좋아하는 동작을 흔들어주면 좋아할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이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이 먼저 나와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별로 확정적인 데이터가 없더라. 그래서 다른 새로운 가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게 되겠죠. 일반적인 내용은 2번 문장까지가 일반적인 이론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3번 문장부터 새로운 가설에 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 전체 질문의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We are often told that newborns and infants are comforted by rocking. Because this motion is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womb, and that they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 우리는 자주 종종 이런 말을 듣고 있죠. 어떤 말을 듣고 있지? 첫 번째, 배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womb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듣고 있던 목적어 1번 자리가 그리고 나서 end 보이시죠? 뒤는 that부터 마지막 feeling까지가 우리가 또 자주 듣고 있던 목적어 2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어인 that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자. 신생아와 유아들은 안정되어지더라. 진정되어지더라. 무엇에 의해서? by rocking 몸을 흔들어주는 것에 의해서.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 흔들어주는 동작 자체가 뭐하기 때문이다? similar. 비슷하기 때문이죠? 무엇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to 이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단 to는 단어가 뭐였어야 되더라?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명사, 왜? 목적어를 가지는 단어이니까 지금 그 to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 what부터? 음까지 있는 성관대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 전치사 2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목적어인 what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생아와 유아들이 뭐 했었니 얘들아? 경험했었던 게 되겠지? 어디에서 경험했을까? 엄마의 자궁 안에서. 신생아들이 엄마 자궁에서 경험했던 것과 그 흔들어주는 움직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생아와 유아들은 흔들어주면 안정되어지더라 라는 말을 자주 종종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됐나요? 다음, 그리고 또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기억하자. They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 아마도 그런 신생아와 유아들은 이런 비슷한 감정 속에서 뭘까? 안정과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말을 자주 종종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신생아들은 아이들을 흔들어주면 좋아하는 거구나. 뱃속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이었고, 친숙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던 게 되겠지.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may be true. 어쩌면 이 말은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질문 2. 디시 대명사.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였을까? 뭐가 맞는 말일지도 몰라, 얘들아? 그렇죠. 어떤 거? 그렇죠. 1번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즉, 일반적인 왜 아이들이 흔들어주면 좋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1번 문장이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However, 하지만, to date 한번 쭉 추적을 해봤더니, 찾아봤더니,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뭐가 없으더라?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야? convincing. 그렇죠. 입증하고 아니면 확증해 줄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더라. 다음 대점으로 갈게요. 대표부터 묶어주면 되겠죠? That demonstrat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time a mother moves during pregnancy and the newborn's response to rocking. 이렇게 묶어주시면 일단 대순 정체가 뭐다? 일단 요 대신 정체가 뭐였을까? 고민하면 때린다. 바로 뒤 뭐가 보이지, 얘들아? 동사니까 그럼 대신 뭐란 소리야? 주관대가 된다는 소리겠죠? 직접 관계대명사. 데이터는 단순히 복수니.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데이터가 지금? 복수죠. 왜? 왜 복수야? 동사가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동사가 are 복수로 나와 있죠. 지금 데이터는 복수 형태입니다. 어떤 데이터인지 보도록 하자. 중요한 의미 있는 관계를 demonstrate, 입증해주는 설득력 있는 또는 확신시켜주는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더라. 뭐와 뭐 사이의 관계성일까 하더라. between 있으면 뭘 찾아야 돼? between and 어디 있니 얘들아? 그렇죠. between A and B. A가 지금 the amount부터 pregnancy까지가 A 자리고 from newborns부터 마지막까지가 B 자리가 되겠죠? 이두 가지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A를 보도록 할게. The amount of time이네. 시간의 양인데 어떤 시간의 양인지 또 다시 뒤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엄마가 움직이죠? 언제? 임신한 기간 동안. 엄마가 임신한 기간 동안 움직인 시간의 양과 그리고 아이의 흔들어주는 동작에 대한 반응, 그두 가지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관계성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계에 관한 설명이니까 AM으로 묶어드리면 되겠죠?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통념을 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3번 문장부터. 3번 문장 볼게.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newborns come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being fed. 문장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질문, 문장은 전체 주어가 뭐였을까? 누가 좋아할까?
네, the idea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is. 앞에 있던 just as likely는 뭘까? likely,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되죠. 문장 성분이 뭐가 있다는 뜻일까? 주격 부어입니다. 가끔씩 형용사 부호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형용사 부호를 앞으로 보내고 비동사 다음에 주어를 이렇게 교체시키는 강조 구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얘들아. 형용사 부호가 강조되고 있는 강조 구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대절이 쭉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일까? 신생아들은 연관짓게 된다. 연결짓게 된다. 무엇을?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동작을 무엇과 연관짓게 된다? With being fed. 뭐 하는 거 얘들아? Being fed. 신생아들 먹이라고 너무 곤란하지 않겠니? 그쵸? 신생아니까 우유를 아주 우유 그렇죠 수유되어지는 것 괜찮다 수유되어지는 것과 흔들어 부드러운 흔들어주는 동작을 신생아들은 연관시키거나 연결짓게 되더라라는 아이디어도 그만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M 자리가 되겠죠? 동사 구문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Associated A with B.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A와 B를 연관한다. 연결시키다. 비슷한 말에 뭐가 있을까? A와 B를 연결시키다. Connect. A with B. 하나 더, 우리 더 흔히 봤던 거 있잖아, 얘들아. 관련된. Related. A, with, B. 하나만 더 쓰죠? L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관련된? Linked. A, with, B. 4개밖에 안 되네. 엄마 배수에서 일단 익숙한 움직임이라서 그렇다라는 건 이미 통념이 되었고, 증거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죠? 아,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동작이 수유를 제공받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더라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됐어, 얘들아? 다음 4번 문장 보도록 할게, 서진아. 어디 하고 있게? 4번 문장. 4번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졸리지?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가 졸음을 부리는 목소리인데 한번 더 볼게. 부모들 잘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지, 얘들아? 대 이하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조로 갈게요, 이제. 흔들어주면 신생아들이 어떻게 되더라? Quiet, 조용해지더라. 진정되어지더라. And 그래서 부모들은 매우 자주 제공해주죠. 무엇을? 부드럽게 반복적인 움직임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뭐할 때? During feeding. 뭐할 때? 그렇죠. 우유를 줄 때. 수유를 할 때. 아, 흔들어줬더니 아이가 진정되어서 우유를 줄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부드럽게 흔들어주었다는 내용이네요. 다음 본 문장 볼게요. Since the appearance of a food is a primary reinforcer, new bones may lengthen. 그런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진정시키고자 할때 음식의 등장, 음식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진정시키고자 할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강화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들은 아마도 땡땡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 그거 잘 볼게, 얘들아.
왜냐하면 신생아들은 연상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상황이 설정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생아들은 흔들어주면 당연히 우유를 먹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마 움직이는 동작을 좋아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론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쭉 4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론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통념에서는 흔들어주는 게 뱃속에서 느끼던 경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랬는데 증거, 자료가 없어 내시한 게두 번째 이론. 두 번째 이론에서는 부모들이 우유를 줄 때마다 아이를 부드럽게 흔들어주어서 그 흔들어주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흔들어줄 때마다 우유를 주게 되었구나, 우유를 먹게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연상학습하는 과정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흔들어준 동작을 음식과 연상시키면서 좋아하게 되었구나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1번이 들어가면 되겠죠. 펀드니스가 무슨 뜻이었지더라? 와. 네, 엄청 좋아함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죠. 이걸 뭘로 많이 봤냐면 be, fond of라고 하는 동사 구문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지? 무엇을? 매우 좋아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잠깐만요. 봐봐, 얘들아. 주제 문장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지더라. 이렇게 네. 매칭할 수 있죠. 연상하는 것. 흔들어주는 동작과 수유받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상학습 과정이 바로 그 먹는 것과 연결되어지면서 이 빈칸 자리가 아이들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었구나라는 식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얘들아. 맨 밑에 내용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심 소재는 왜 아이가 흔들어주는 걸 좋아하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흔들림을 좋아하는 신생아. 왜 아이들은 락킹을 좋아하는 것일까? 다음에 이번에 비스는 홍념에 관한 설명이었지. 아이들이 자궁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락킹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이 조건화의 내용은 그 전문장의 내용들을 풀어서 해석해 보시면 되는 거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는 동안 반복해서 움직임을 제공해 되죠. 이것은 아이들의 흔들리면 곧 우유를 먹게 되는 거구나라고 조건화 되어서 아마 연상학습을 통해 흔들림을 좋아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건 없지만, 그러면 쉬어가도록 하죠. 14번에 뭐 해보라는 내용이었을까? 예습해 오셨죠? 뭐? 오늘 정제 상거래가 어떻게? 성장 과정.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골라봐야 되나? 뭘로 갈까? 1번 문장 먼저 볼게요. 1, 2번 문장 보고 난 다음에 순서를 정해보도록 합시다. Roughly 20 years ago, brick and mortar stores began to give way to electronic commerce. 대략 20년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벽돌과 모타르로 만들어진 상점들, 즉 오프라인 상점들이 시작했네요. 뭐 하기 시작했죠? 전자 상거래에게 그 길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오프라인 상점이 점점점 전자 상거래에게 전자 상거래로 대체 또는 교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전체 내용도 묶어서
목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Give away to 무슨 뜻이야, 얘들아? 누구 누구에게 길을 내어 주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원모로 교체 또는 대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혹시 못 알아보겠니, 얘들아? 네, 아, 그렇게 시간 소비하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아주. 제가요? 네. 어머에게 길을 내어주다, 그럼 어머로 교체되거나 대체되다라고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상점들이 전자상거래에게 길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For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간에. 좋든 나쁘든 쉽게 fundamentally changing consumers' perception of the shopping experience. 이런 변화가 좋든 나쁘든 근본적으로 뭐 했다? 바꿔버렸네? 무엇을 바꿔버렸지?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버렸죠. 무엇에 대한 인식이었나요? 쇼핑 경험에 대한, 즉,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은 뭐가 필요할까요? 내용상,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소비자의 쇼핑이 된 삶이 달라졌다니.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즉, 이 변화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얘들아? 집으로? 바쁘죠. 때리고 싶네요. 한번 때려보세요. 어디로 갈까?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 일단 첫 번째, C로 가면 되면 안 되는 이유. 이 내리천천은 무슨 말이야? 어? 새로운 발상인데? 이 내리천천 무슨 뜻이야? 어머의 더에서, 어머의 덧붙여. 그러면 이 다양성에 덧붙여니까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C가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 1번만 봤을 때 다양성에 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대 처음 시작은 C가 될수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뭘 찾아야 되더라? 일단 다양성 다음에 C 자리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건 뭐다? 그리고 변화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에서 B, A는 안 돼. 왜? 확대되었어. 뭘로? 추가적인 범주로. 이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확대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A가 될수 없겠지.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B로 자연스럽게 거듭할게요. B. Nowhere was a city more obvious than it looked safe. 아무것도 없었어. 뭐가? 그 변화가. 어떤 변화지? 어머, 미안해. 얘가 주격보고요. 얘가 주어입니다. 미안합니다. 도치구문이에요. 다음에 이 주어를 끊어주는 게 more obvious부터가 끊어주는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세요. 주어에 대한 수식 자리니까 am 처리하도록 할게요. 책 판매보다도 더 명백한 변화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지, 얘들아? 책 판매 분야에서 그 변화가 가장 뚜렷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다음 문장 볼게요. 부연 설명입니다. Which is n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그리고 바로 그책 판매가 바로 뭐다? 책 판매에서의 변화가 온라인 책 서점들이 자신들의 시작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격 보어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서점이 어떻게 그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가 바로 이 변화를 보고 알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죠. 한번 위치네. 국계사 무슨 용법? 배속적 용법. 그럼 위치를 대신해서 대수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웬만하면 다 써도 되는 대신 콤마 뒤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되죠. 계속적 용법으로 못 쓰는 거네 가지만 말해볼래? 콤마 뒤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관계사들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되더라.
계속적 용법. 인, 콤마, 뒷자리 오면 안 되는 거네 가지는 필수로 기억하세요. That, what, why, 마지막이 how. 이네 가지는 절대 콤마 뒤에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서점에 어떤 변형이 있는지 보도록 하자. Physical bookstores simply could not stock as many titles as a virtual bookstore could. 물리적인 서점들, 즉 오프라인 서점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할수 없으더라.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뭐만큼이나 많은 재고에더라. 가상의 서점들이, 즉 온라인 서점들이 할수 있는 것만큼 많은 책 제목들을 재고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책 제목을 재고로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다양한 책을 가진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이 온라인 서점보다 훨씬 더 다양성이 적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있나요? 가상의 서점은 온라인 서점, 물리적인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 형태가 있는 서점. 그게 봤을 때 누가 더 다양성이 크다? 가상의 서점. 온라인 서점이 훨씬 더책 재고의 다양성이 크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there'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a shelf. 왜 그러면 오프라인 서점은 온라인 서점보다 더 재고 다양성이 적을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 얘들아? 왜 그런지 다음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책 선반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겠죠. 딱그 정도만큼만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이 온라인 서점보다 재고 다양성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B 단락에서 오프라인 서점이 훨씬 더 커진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재고의 다양성.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어? C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엄청난 재고의 다양성에 덧붙여 소령이 나오겠죠? 이런 가상의 온라인 서점들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뭐할수 있어요? 그럼? 뭐할수 있죠? 초보 정서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묶을게요, 이렇게. 훨씬 더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해 줄수 있는데, 그게 뭐 덕분에 가능해진 거지? Thanks to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뭐 덕분이었으더라? 그들의 더 저렴한 운영 비용 덕분에 훨씬 더 공격적인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해 줄수 있었습니다. 1차 재고 훨씬 더 다양하고요. 할인 폭도 훨씬 더 다양하고 크니까 당연히 이두 가지가 조합을 해가지고, 즉, 낮은 가격과 다양한 재고 목록이 조합 결합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끌고 초래하게 되었겠지. 뭐에 대한? 온라인 가상 서점에 대한. 됐어? 1차 성장 요인이 나와 있네요. 재고 다양성과 낮은 가격, 큰 할인폭.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온라인 서점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로 갈게 남아있는 거. Before long, 오래지 않아, 곧. 어떤 일이 생겼을까? 오래지 않아, 곧. 전자책 시장이 자연스럽게 expand 어떻게 되었어? 확대되었겠지? 확대돼서 어떻게 되었으더라? To include additional categories like CDs and DVDs. 이 단순히 책만 그런 게 아니라 CD와 DVD와 같은 추가적인 카테고리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어졌죠. 1차 확장이었겠죠. 그렇죠? 다양한 재고와 낮은 비용 덕분에 할인이 많아서 1차 성장했고, 이게 잘 성장하다가 이제 범위가 확대되었죠? 확대된 다음에 CD와 DVD까지 이제 전자 상거래를 유통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e-commerce soon snowballed into the e-commerce industry. It is today. 전자 상거래는 본격적으로 snowball 어떻게 되었다? snowball.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떻게 되었지, 얘들아? 거대한
사업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산업 분야를 형성하게 되었죠. 어떤 산업 분야지더라? 오늘날과 같은 산업 분야가 그리고 그 산업 분야에서 현재 여러분은 뭐할수 있어요? Can buy everything. 모든 걸다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든 것이 얘들아? From toilet paper to cars online. 온라인상에서 화장지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모든 걸다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있나요? 한번 외워가 보시죠. 공개부사 무슨 용법? 한번 외워. 공개부사? 계속적 문법이네. 일반 관계사로 일반 접속사 표현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 큰 반전이 있어 없어지더라? 없으면 그냥 쓰면 돼. and 쓰면 되죠? 그럼 where의 접속사는 빠졌지? 뭐만 남았겠어, 그럼? 부사만 남았겠지. 뭘 쓰면 돼? and, there. 없으시면 comma where를 달리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됐어? 그러면 답은 그럼 나왔네. B, C, A 순서로 정하시면 되고요. 중심 소재는 뭐였다고? 전자상거래의 발전 과정. 다음에 C 단락에 있던 greater variety는 무엇을 말하는 거였지?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목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 즉, 서점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했다는 것. 그걸 알아보는 게 되겠죠. 다음에 질문 3번. 가상 서점이 물리적 서점보다 더 뛰어날 수 있던,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그런 핵심 장점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뭐였더라? 낮은 가격과 더큰 재고의 다양성이 조합되면서 1차 발전의 모멘텀을 얻게 될수 있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정답으로 쓰시면 되는 게 Combination of the lower prices and the greater reaction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봤더니 괜찮더구나. 그래가지고 점점점 그 범주가 확대되어진 거죠. 있나요? 이게 뭐였더라, 아까? 이거는 뭐지? 3가지 분류해주세요. 1번, expand 무슨 뜻? 예, 무엇을 확대팽창시키다. 확대하거나 팽창. 네. 다음에 EXPND는 뭐였지? 무엇을 지출하다. 돈을 쓰다. 다음 EXTEND는 뭐였더라? 얘는 길이 또는 시간 같은 것을 뭐하다? 늘리다. 또는 연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장. 감사합니다.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세 가지 묶어서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나? In addition to랑 비슷한 거. 너와 더불어. 뭐뭐 말고도 전치사고가 필요합니다. 뭐로 보는 접속 부사야. 얼롱, 얼롱, 웨 또는 together, 전치사구랑 접속부사는 다른 거야, 얘들아. 지금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 나올 수 있는 거죠.
3분인데. 시간이? 안 돼? 애매한데? 아까 실시간 너무 많이 쓴것 같아. 아까 몇분 줬지, 내가 쉬는 시간에? 엄마 때문에, 엄마 덕분에. 땡스 투 마이 듀투. 비커즈 뭐 당연히 되죠. 이유 원인을 설명하는 전치사 표현들이었죠. 하나 더 있지, 뭐뭐 때문에. 네, 오잉 투. 뭐뭐 때문에. 이유 원인 전치사 표현들입니다. 이건 뭐야, 얘들아? Thank you for. 네, 얘는 분사구조, 바꿀 수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